별 봤는데 시간이 걸려. 시작할까요? 시작하면 되겠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훈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마리브리자드 첫 방송이에요. 마리브리자드도 방송으로 오늘 처음 데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우리 조 대표님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아마 이 마리브리자드라는 시럽을 프랑스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여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은 여기가 저희가 딱 보여드리면서 가격이나 구성을 보시고 괜찮다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얼른 함께 해보시고 우선은 지금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가족분들이잖아요. 쇼아 쇼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쇼아 오늘 기대 많이 해도 되고요. 박수 치고 갈까요? 아니 뭐 다들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식사하시고 나면 항상 뭔가 음료를 드시잖아요. 커피를 드시든지 아니면 뭐 저같이 사이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정말 이 단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단 거를 하나 먹더라도 뭔가 좀 웰빙으로다가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마리브리자드 시럽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한 260년 정도. 네. 놀라셨죠? 저는 시럽이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까 함께 해보시고요. 더 지금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쇼아 뭔가요? 시럽입니다. 마리브리자드 오늘 저희가 좋은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구성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구성부터 오늘 저희가 미팅할 때부터 구성이 너무나 좋다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구성부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보시면 우선은 두 병짜리 구성이 있어요. 두 병짜리 구성하고 세 병짜리 구성이 있는데 방송 중에만 15% 혜택이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H포인트 3,000원이 가요. 근데 고객님, 이거는요, 세 세트 하시면은 9,000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쇼아 가족님들은 얼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가가 두 세트, 두 병짜리는 19,860원, 그 다음에 세 병 세트는 3,910원. 여기에 적립금 따로 받으시는 거니까 혜택이 너무나 괜찮죠.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송에 들어오시면 더더욱이 좋은 거 저희가 요 잔을 드립니다. 네, 네. 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 두 개 드릴 거예요. 방송 들어오는데 좀 굳으신 거예요? 네. 아니 아까 리허설할 때 말씀 잘 하시더라고. 저희가 구매 인증 고객님들께는 온더락 잔 두 피스를 드릴 겁니다. 요거는 방송에서만 이 조건 이 혜택이기 때문에 얼른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세트 구매 시에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1번 구성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병 세트 구성은 우선은 바닐라 시럽이 하나 가고요. 여기에 그린 애플. 네, 그린 애플 시럽. 그렇죠. 요거 또는 그 다음에 카라멜 시럽 또는 헤이즐넛이 갑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들 기호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벌써 구매 완료하셨대요. 와. 아니 그럼 저분은 가격을 아시는 거야. 그렇죠. 가격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좀 보고 야, 이미 알고 계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네. 방송만 보시면 안 돼요. 구매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선은 두 병짜리 구성은 바닐라 시럽 여기에 한 병이 더 가는데 이거 그린 애플 또는 이제 카라멜 아니면 헤이즐넛이 갑니다. 요게 두 병 세트고요. 네. 세 병짜리 구성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세 병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네. 쪽으로 해서 바닐라, 그다음에 헤이즐넛, 네. 카라멜 시럽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에이드 종류로 해서 지금 이제 레몬, 그린 애플, 피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병짜리 구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마리브리자드 시럽을 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난 3병짜리 할 거야 여기에 잔도 준대
여기에 포인트가 지금 3,000원이 가는 거잖아요. 3,000 포인트가 그러니까 가위주한테 너무 좋죠. 엄청 좋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좀 더 긴장을 푸세요. 아니 아까 리허설 할 때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음 놓고 들어왔지. 그래서 고객님 어쨌든 마리브리자들과 저희가 이거 보여드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웰빙 시럽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마리브리자들 처음 딱 만났을 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얘만한 게 없다. 왜냐하면 고객님 보세요. 우선은 정통입니다. 프랑스 정통, 그러니까 프랑스 원산지의 자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는 설탕 1도 안 들어가요. 방부제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예요. 네, 그렇죠. 전부 다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에 맞아요. 농축액 베이스. 어, 그리고 고객님 얘는요 고농축 과일 원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 어떤 생각이 저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시럽이 맛이 약하면 무언가 단맛을 첨가하잖아요. 근데 마리브리자드는 고농축으로 간대요. 맛이 안 나면 더 넣는 거죠. 더 넣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바나나 맛이 안 나, 바나나 빈 그 바닐라 빈 맛이 안 나면 바닐라 빈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님이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면서도 잘 만들어진 네. 시럽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자, 거짓말을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요거 고객님들 살짝 한번 눈여겨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뭐 ISO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았고 중요한 건 요 가운데 거예요. Pure Cane Sugar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이 마크 있죠? 가운데 있는 동그란 거. 요거는 마리브리자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마리브리자드만 이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딴 데서 흉내를 못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탕수수 원액으로만 만들어져야 이 마크가 달리는데 그렇죠. 다른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가 달릴 수가 없죠.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고객님 이게 모든 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퓨어 케인 슈거라고 이게 케인이 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설탕 1도 안 들어가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저는 바닐라 빅 라떼를 좋아하거든요. 그 전에는 바닐라 라떼를 먹었고 그 전에는 카라멜 마키아토 먹었는데 뭔가 약간 뒤에 쓴맛이 있잖아요 먹다 보면.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쵸? 대부분 다른 바닐라 시럽 같은 경우에는 네. 추출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리브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네. 장 자체도 사탕수수 원액장을 사용하고 그렇죠. 바닐라 빈 자체도 농축액을 네. 사용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연스럽다라고 네네. 내추럴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 얘는 정말 천연 추출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마리브리자드가 이게 역사가 26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100년 넘어가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260년이면 진짜 오래된 거고 또 하나가 260년이 됐으니까 참 이게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둘째 치더라도 마리브리자드라고 하는 여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대표분이신데 이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네. 1755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755년에 마리브리자드 여사가 네. 한 항해하는 선원을 열사병에 걸려 있던 토마스. 네. 그렇죠? 구해드. 맞아요. 네, 그 보답으로 그 네.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네. 이 비법을 전수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전현무 씨가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네. 있는 모든 시럽이나 뭐 마리브리자드 뭐 리큐르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네. 다 같은 레이스에 그렇죠. 네,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좀 약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마리브리자드 여사가 구해준 그 항해자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니스 리쿠르라고 하는 그 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을 사로잡은 달콤한 그 맛이잖아요. 이 마리브리자드의 그 컨셉 자체가.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이제 루이 15세가 그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랬는데 야 그럼 니들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시럽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탄생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얼마나 이게 프랑스 왕실에도 납품이 되는 브랜드의 그런 시럽인 거잖아요. 한참 납품이 됐었고 그렇지. 납품했던 증명서를 맞아 증명서 증명서까지 갖고 오셨어요. 네 요게 이제 그렇지 루이 15세 때 네. 프랑스 황실에 납품됐던 증명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지금 뭐 저희 접속자 수가요 3,800분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우리가 관심이 많을지 몰랐어요. 또 우리가 이거 진짜로 이렇게 까서 보여드리잖아요. 프랑스 이그뭐 됐던 거 그렇잖아요. 네. 이런 거 보여드리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천연 추출물에 만들어지는 그 방식. 그래서 설탕, 당부제 1도 안 들어가요. 근데 저는 바닐라 라떼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별다방 있잖아요. 거기서 바닐라 빈라떼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야, 맛이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저희가 두 병 구성에 한 병은 바닐라 시럽이잖아요. 네, 바닐라 시럽. 이게 바닐라 빈을 가지고만 만든다. 네. 네. 바닐라 빈만 들어가고 다른 첨가제나 향료가 네.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색깔을 내기 위해서 네. 이제 갈색이라든지 식용색소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있는데 마리브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네. 캐러멜로만. 맞아요. 실제적으로 사탕수수 농원에 가지고 베이스로 캐러멜을 만들어서 그걸로 색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게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가 93.33%? 네.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정제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 리허설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설탕이나 방부제가 1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단 거를 먹고 싶은데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도 이거 드시면 되니까. 꿀과 그렇죠. 성분이 가장 흡사하다고 해요. 성분이 흡사하기 때문에 아, 일반적으로 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99%가 대부분 당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마리브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철, 인, 황 다 포함되어 있는 당이기 때문에 뭐 건강. 질환이 있으시다고 네. 해도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아버님하고 어머님 생각나시죠? 부모님 댁에 선물하세요. 선물. 근데 요즘 또 50대, 60대 어머님들도 정말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에게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같이 바닐라 라떼 좋아하고 사이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병 구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간 지금 시음을 좀 해볼게요. 근데 가격 요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이제 우리가 딱 마시는 모습 보시면서 아 정말 갖고 싶다. 근데 가격이 어떻게 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두 병짜리 구성, 아까 말씀드렸던 두 병짜리 구성 22,860원, 15% 방송에서만 할인의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3,000포인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도 드려요. 그렇지. 아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렸나 보다. 네. 이제는 좀 괜히 아니 힘들어. 이제 채팅창이 좀 보였어.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선은 3,000포인트 받으시면은 최종 체감가가 19,000원대죠. 그러면 내가 두 병을 가져가는데 10,000원도 안 되는 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3병짜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비슷한 비율로 가져가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마셔볼게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네. 조금 보여드리고 네네.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걸로 좀 이제 할까? 네. 이동을 좀 할까? 네. 조금 옆으로 오시면 그래요, 그래요. 준비를 조금 해놨습니다. 네네. 바닐라 라떼를 보통 많이 드시잖아요. 좋아하신다고? 저는 하루에 막 3, 4잔도 먹어요. 바닐라 라떼를. 요즘에 뭐 식사하시고 드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일하시다가 그렇죠. 공부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네. 단 거 좀 많이 드시는데 그렇죠.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마리브리자드 시럽으로 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봐드릴게요. 그래요. 지금 있는 거는 이제 만드는 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거 하나 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집에서 네. 쓰실 때 캡슐 머신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정에서 쓰실 수 있게 캡슐 머신으로 좀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아니 요즘에 캡슐 머신 많이 두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댁에서 쉽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래서 딱 받고 여기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도 네. 그냥 뭐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ml 소주잔의 반 정도만 추출하시면 되세요. 예.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추출이 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죠 얘는? 네 이건 에스프레소입니다. 나는 예전에 그런 것도 몰랐어요. 에스프레소 뭐 이런 거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추출하시고 네. 그렇죠? 여기서 추출을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네. 이제 시럽을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럽 같은 경우에도 보통 집에서 네. 사용하시는 잔 머그잔이 한 350ml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350ml 잔 같은 경우에는 대략 네. 15ml에서 기호에 맞춰서 30ml까지 넣어서 네네. 드시면 되는데 저는 조금 단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30ml 기준으로 기분 좋아지시게 감사해요. 해드릴게요. 네, 제가 단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설탕 먹을 때도 비정제 설탕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 걸 좋아하니까 건강한 설탕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리브리자드가 저한테는 너무 좋다. 네, 그 다음에 시럽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유를 먼저 넣어주세요. 네. 우유를 넣어주시면 네. 우유를 먼저 넣는 이유도 있어요. 왜요? 우유를 먼저 넣고 난 다음에 시럽을 넣고 우유를 넣고 그 다음 네. 커피를 넣으면 네. 커피가 위에 뜹니다. 아~ 그래서 야. 살짝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근데 지금 이제 잔이 이제 뭉툭해서 네. 떨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네. 윗부분에 뭉쳐서 네.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저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우리 가족분들 잘 보고 계시나요? 출석하셨어요? 조금 지각하셨나요?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야 잘됐다 요렇게 근데 댁에서 요거 하시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좀 전에 넣었던 그 시럽이 마리브리자드 바닐라 시럽입니다 그쵸? 네. 맞죠? 요거는 한번 마셔보실까요? 네. 요거 한번 제가 마셔볼게요 마셔보고 저는요 정직하게 방송하거든요 저 절대 방송에서 거짓말 안 합니다 네. 마셔볼게요 저 진짜 좋아해요 전 단 거 그리고 달고 짠 거 좋아하거든요 바닐라 자체의 향이 네. 약간 시큼한 향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마리브리자드 시럽 같은 경우에는 그 시큼한 맛까지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와. 그게 커피랑 만났을 때 가장 네. 향을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느끼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바닐라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네. 날씨 더울 때 그걸 딱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작품이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작품이다 근데 바닐라 라떼 시럽이 그러니까 바닐라 시럽이 맛있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좋은 제품이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얘는 설탕 1도 안 들어갔어요 방부제 1도 안 들어갔어 그냥 사탕수수 베이스에 바닐라 빈 네. 딱 그렇게만 들어간 거잖아요 네. 다른 거는 절대 들어가야 정말 카페에서 먹는 것보다 한 5점 더 주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드시면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매장을 하지만 네. 다 못 드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맞아요 왜냐면 느끼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민감하신 분들은 네. 갑자기 왜 안싸라고 생각나지? 두통도 막 하시는 분들 맞아 맞아 멀미를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구토 증상까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향을 민감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다른 향 첨가제들이 야. 들어가 있는 걸 드시면 네.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채팅창 저희가 너무 커피 만드는 것만 그죠? 저 보시면 색감부터 맛나게 생김 아 이거 드셔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 아 저런 얘기 들으면 되게 뿌듯하겠다 아 그럼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네. 저희가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은 넉넉히 두고 드셔도 되시고요 네. 야 네. 아니 지금 한 6,000분 함께 하세요 이게 그만큼 약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 요즘에 홈카페가 유행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 저희도 뭐 그걸로 해서 방역을 준수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깜빡했다 혼날 뻔했어요 저희가 그냥 방역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객님 다시 한번 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보여드릴 거냐면 저희가 요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고객님들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구매 완료하신 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C로 시작하시는 C, 분인데 잘 안 보입니다 모니터가 멀리 있어요 네. 쇼하 그 다음에 고객님 요거 잠깐 좀 보여드리고 다시 또 주문 좀 하세요 우선은 프랑스 왕실이 선택한 사탕수수 원액 시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통 프랑스의 그런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얘는 설탕이나 방부제가 1도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거 고객님 저희가 허투루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 93.33%가 사탕수수 원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객님 제가 듣기로 이게 1차 가공만 해서 네. 넣는 걸로 네. 그래서 요 퓨어 마크가 있거든요 요 퓨어 마크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객님 요거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요 가운데 요 가운데 보여줄 거예요. 예. 가운데 있는 거 퓨어 케인 슈거라는 마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시럽 통틀어 가지고 마리브리자드에만 있는 거예요. 네, 저희만 그렇죠? 있습니다. 과일 원액 베이스면 새콤한가요? 네, 과일 원액 과일 자체의 맛이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껍질에서 네. 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과 같은 경우에도 네네. 한입 베어물면 껍질에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고 맞아요. 향도 있고 그 에센스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전부 다 같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통째로 들어간 거네. 네. 그렇죠. 야. 맛이 안 나면 더 갈아서 농축액을 많이 만들어서 네. 그냥
더 많이 늦습니다. 어. 그게 이제 마리부리자들과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고요. 아니 저는 그 이제 다른 주방 가정 방송 하다 보면 요즘 블렌더를 많이들 구매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2, 3년 됐어요. 많이들 블렌더를 구매하세요. 근데 막 이것저것 과일 야채 넣고 나서 딱 먹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야. 그러신 분들은 이 마리부리자들 실험 넣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격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좀 저희가 오늘 마리부리자드가 데뷔고요. 여기 저기 조 대표님도 데뷔시고요. 네. 저도 모바일 방송이 데뷔입니다. 다 처음이라. 네, 오케이. 자, 두 병짜리 구성을 잠깐 한번 보세요. 가격이 지금 15% 혜택 받으시면 22,860원. 네. 그렇죠? 여기 H포인트 3,000점. 그렇지. 그러면은 최종 체감가가 19,000원대가 돼요. 네. 그러면 두 병 가져가시는데 한 병이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시는 거니까 훨씬 혜택이 좋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컵도 저희가 드리죠. 그러니까 컵도 주는 거. 아, 지금 방송 중에 말. 맞아. 그래서 고객님 두 병짜리 구성은 바닐라 시럽에 그린 애플이 있고요. 바닐라 시럽에 카라멜이 있고요. 바닐라 시럽에 헤이즐넛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내가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아, 내장 저희가 펌프를 물어보신 분이 많으신데, 네. 이제 마리부리자드 시럽 같은 경우에는 따로 펌프를 쓰셔도 되기는 하지만, 네. 가정에서 쓰실 때는 펌프를 쓰시면 네. 관리를 좀 잘 못하세요. 그래서 상하신다거나 아니면 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프로어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보이실래나? 이렇게 조심, 보시면 프로어러가 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코어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 보이지.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제가 잠깐 나갈게요. 앞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객님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퓨어러?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냄비 같은 것도 뭐 따를 때 끝에가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물 떨어질 때도 잘 안 눌러붙는 것처럼 안 붙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따르시고 나서 딱 들면은 한 방울도 안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쓰시기가 좋아요. 요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한번 따라볼까? 제가 이제 받치고 있을게요. 보셨죠? 따라오세요. 네, 이 조 대표님의 준비성 사해서 딱 들면 딱 여기서 끝나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펌프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훨씬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네. 자,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는 뭐 보여드릴 거냐면 그린 애플 에이드. 네, 그린 애플 에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세요.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대부분 이제 카페에서도 다른 걸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지금 이제 그린 애플 시럽이고요. 네네. 그린 애플 시럽을 먼저 잔에다가 부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네. 기호에 맞춰서 어떻게? 단 걸 좋아하시잖아요. 저 같이 좋아하는 사람. 네. 30ml 기준으로. 30ml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30ml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네. 한번 사용을 하실 때 많이 진짜 달게 드신다 아니면 용량을 크게 드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45ml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ml. 그러면 이게 700ml잖아요. 네. 그러면 20잔이 넘네요. 네. 조금 더 넘게 넘었죠. 그게 가격이 좋은 거예요. 네. 이거 지금 9천 얼마 때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20잔을 그냥 보통 카페에서 한 잔 드시려면은 못해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그냥 딱 계산하면 10만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 한 병 구매해 놓으시면은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네. 만원 돈도 안 되는 돈으로 구매해 놓으시면 맞아요. 20잔을 집에서 드실 수도 있고 네.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파티도 즐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얼음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시럽을 먼저 부어주세요. 그리고 탄산수나 네. 아니면 차가운 얼음물도 괜찮으세요. 그냥 부어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저는 항상 이거 섞일 때 이 느낌이 좋아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네.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카페가 이게 실험만 제대로 된 게 딱 집에 있으면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살살 저어서 네, 그렇죠? 제가 한번 저어서 드릴게요. 야. 이거 맛있어. 근데 이쁜 걸로 저희가 또 만들고 있어서 너무 조금 장식을 좀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식사 좀 약간 기름진 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저는 이거 이제 그린 애플 시럽을 받아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를 해줬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시원하고 맞아 맞아 네 마셔볼게요. 아 이거 야 부끄럽다. 아 사과의 풋풋한 사과의 맛이 느껴지시네요. 첫사랑. 아 죄송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고객님 어쨌든 아 그 우리가 항상 이거 빼먹으면 안 돼. 가격 어땠어요 가격? 가격. 가격. 아 이거 이거 네. 어. 자 고객님 이 가격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저희 구매하실 수 있게 자 두 병 구성하고 세 병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병 구성은 지금 2만 원대예요. 어 바뀌었어요? 아니 아 요거부터 방송에서만 저희가 요거 드립니다. 요 온더락장 두 피스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병짜리하고 세 병짜리 구성이 있어요. 근데 두 병짜리 구성은 지금 22,860원 여기에 3,000포인트 갑니다. 그러면 체감가는 19,860원 두 병 가져가시는데 만 원도 안 되는 꼴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마리브리자드 시럽을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구성으로 한번 입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역의 매력에 홀릭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병짜리 혹은 지금 여기 맛이 23가지가 있잖아요. 네. 23가지에 아까 저희 딱 들어오기 리허설 할 때 23가지에 대한 맛을 쫙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 자, 저거 하나만 잠깐 갖고 올게요. 이거 보시면 아, 요거는 구성에는 없는데 네. 아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이게 색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 제가 이 색은 어떻게 나오는가? 근데 이게 오렌지로만 오렌지 껍질에서만. 그러니까 오렌지 껍질에서 이 색깔이 나온대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그 기술을 갖고 네. 있는 게 전 세계 특허를 갖고 있는 게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퓨어케인 슈거라고 하는 그 마크도 그렇고 저는 이게 정말 웰빙 시럽 너무나 괜찮은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도 아니면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먹기에도 혹여나 30대 40대 혹여나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댁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무실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병 갖다 놓고 같이 드시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탕비실에다가 고기를 해놓고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많이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네. 조금 더 좋으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뭐 지금 물어보시는 것 중에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린애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네. 청사과나 아니면 약간 아오리사과 네. 지금 때쯤 이제 나오죠. 아 지금은 좀 철이 지났네요. 추석이 지났으니까 그 맛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표현을 해드리자고 하면 그린애플 시럽 이거야 이거 요거 근데 이게 참 저는 이 마리브리자드 시럽이 처음에 딱 이제 상품을 만나서 미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비싸겠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설탕 방부제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탕수수 베이스 원액으로 해서 이게 프랑스에서도 자존심을 갖고 만드는 건데 그럼 가격이 좀 나가지 않겠냐. 근데 다른 여타의 시럽들과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싸죠? 이렇게 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네네. 근데 마리브리자드는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격 변동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 가격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지지를 못했던 건 네네. 사실이에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네. 해외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나 바텐더 분들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시럽 종류로 인식이 되어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고객님, 저희가 아까 두 병짜리 구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세 병짜리 구성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건 카페에서 쓰실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세 병 구성한 제품. 네 구성품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바닐라 시럽 좀 그렇죠. 전에 드셨던 바닐라 시럽, 그 다음에 캐러멜 시럽, 그리고 헤이즐넛 시럽. 네. 네 헤이즐넛은 이제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헤이즐넛 라떼도 많이 드시고. 그렇지. 심지어 하나 더 알려드리면 네. 초콜릿을 섞으면 네. 그 금색으로 된 초콜릿 아시나요? 네. 땡땡네. 네. 그 맛하고 같은 맛이 나요. 오. 네. 그게 이 헤이즐넛하고 초콜릿이 합쳐지면 네. 거기 아몬드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야.
네. 그래서 고객님, 요거 아마 3병짜리 구성은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뭔가 약간 지금 커피에, 홈카페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요 3병 구성. 네. 혹은 3병짜리 구성도 저희가 요거. 저기 그린 애플, 그린 애플, 피치, 레몬. 레몬. 요거는 에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3병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술을 네. 드실 때에도 칵테일로 직접 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 칵테일 드실 때 뭐 다른 네. 뭐 여타 다른 거를 뭐 집어 넣고 뭘 뭐 쉐이킹도 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맥주에만 넣으셔도 네. 맥주에 네. 심지어 과일만 맥주가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원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럽 원액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네. 집에서도 쉽게 다양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기호에 맞춰서도 가능하시고요. 바닐라 더블샷 요청해주신 분이 계시나봐요. 바닐라 더블샷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시죠. 그쵸? 네. 저희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닐라 더블샷. 근데 저는 아직 커피에 대해서 심오한 단계는 아니어서 이렇게 뭐라지? 뭐 투샷? 뭐 에스프레소를 뭐 원샷, 투샷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그 지경은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블샷? 그러니까 시럽을 더블샷 넣어달라는 거죠. 시럽을 지금 더블샷 넣어달라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엄청 다실 텐데.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바닐라 더블샷? 이거는 커피 더블샷? 얘기를 하시는 커피를 더 진하게 해서 녹여드리는 걸로 해드릴게요. 진하게. 잠깐 잔만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더블샷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조금 나는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네네. 드시는 커피 같은 경우가 더블샷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별다방 이렇게 그래요? 네. 그 별다방이 가장 진한 형태의 커피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바로 여기다 내려요? 네. 그냥 이번에는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 아까 저 그 별다방에서 먹는 바닐라 라떼보다는 조금 바닐라 빈 라떼보다는 조금 연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 더블샷은 그런 느낌이 더 난다는 거죠? 네. 훨씬 더 진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직장인들이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좀 자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샷이 훨씬 더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조금 더 네. 진하게 내려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걸 드셔보시고 네네. 어떤 맛인지 한번 표현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근데 만드시는 동안 좀 그런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 마리브리자드라는 이 브랜드가 그 국제 바텐더? 네. 그 뭐라고 했지 아까? 대회를 맞춰서 대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어서는 되게 전문화된 브랜드고 아까 이제 국내에 딱 들어오고 나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말씀하신 것도 저는 참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심한 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가격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머신기 없이 가루 커피로도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희 시간 많아요. 네. 대신 고객님 구매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구매 인증 하시면서 가격 괜찮네요. 가격 괜찮은 되게 좋아요. 지금 RRIU님 구매 완료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럽이라는 게 우리가 참 하셔요. 네, 우리가 참 웬만큼 잘 뭐라 그럴까 좋은 시럽 이거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블로그에도 내용이 많지가 않고 그냥저냥 이렇게 드실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 드시더라도 맛있게 드시는 게 많잖아요. 와 접속량이 엄청나대요. 8,000분. 항상 방송하면서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물량 걱정 항상 하고 방송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나가실까봐. 근데 가격은 정말 괜찮다는 거. 그거는 한번 믿고 선택하셔도 돼요. 지금 어디서도 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네. 이 가격에 못 산대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자, 이게 저 더블 바닐라샷. 이게 바닐라 더블샷입니다. 맞네. 이게 훨씬 더 맞네. 밸런스가 훨씬 더 이게 훨씬 아까 먹었던 것도 물론 맛이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연한 느낌이라면 얘는 강하게 쏘네요. 빡 쏘네요. 빡.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게 아주 달콤하면서 바닐라 향이 나면서 저는 여기에 날씨가 더울 때 아이스로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건 진짜 이건 작품이다. 나는 보통 바닐라 네. 라떼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 구성을 예를 들어서 세트 구성을 네. 맞추시면은 어.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어, 저희 구성적으로 잠깐 왔어요. 네. 어. 우리 좀 비춰줘요. 아, 제가 이걸 하나를 어. 하나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어.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세 종류를 구매를 하시면 세 병짜리? 네. 이거 하나 쓰고 이거 하나 쓰고 따로따로 쓰시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 바닐라 라떼를 만든 거는 그 네. 별다방이 맞으세요. 어. 1983년에 네. 하월드 슐츠가 만든 레시피예요. 어. 근데 그 원래 레시피를 알려드리면 어. 지금 저는 바닐라 시럽만 넣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이거예요? 캐러멜 시럽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원래 스타벅스 어, 나오는 별다방 별다방에서 어. 나오네. 야. 네, 그 원래 레시피예요. 이게. 아.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넣어서 그래요, 그래요. 한번 맛을 한번 보실래요? 어, 그래요, 그래요. 아 그리고 요거 제가 시음하고 나서요. 여기 온도락장 있잖아요, 우리 이거. 여기다도 한번 보여달래. 그러니까 요거 드리면서도 저희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렸다. 요거 죄송해요. 보여드릴게요. 마셔볼까요? 네. 이게 원래 별다방에서 나오는 이게 야. 원래 레시피예요. 우리 같이 하시는 쇼핑 라이브 가족분들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이거 구매하세요. 진짜 맛있어.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왜냐하면 바닐라 라떼에 이 카라멜 시럽이 들어가니까 이게 제가 원래 카라멜 마키아토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카라멜 마키아토하고 바닐라 빈 라떼하고 오묘하게 섞인 느낌이 나요. 아, 다 그게 섞었으니까. 근데 맛이 아유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밸런스가 맞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들어오는 게요. 이렇게 수근수근이 들어와요. 네. 너무 좋다. 훨씬 더 부드럽고. 그러니까 와 이거 괜찮네. 집에서 이걸 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트 구성을 어. 구매하시면은 그대로 쓰실 자, 수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자, 저희가 요거 온도락장 두 개 드리니까 요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가격 한번 보고 갈게요. 가격이 지금 고객님 아까 두 병짜리 구성하고 세 병짜리 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병짜리 구성은 22,860원. 요 방송에서만 저희 이제 22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현재 지금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만. 지금 행복해야 돼. 네. 그렇죠? 커피 마시기가 너무 행복해요. 여기에 3,000포인트 해서 체감가가 19,860원이에요. 주문이 폭주라고 하시네요. 폭주. 저희가 컵을 많이 준비하셨죠? 지금까지 저도 확인을 못해봐서. 그래서 지금 두 병을 가져가시는데 한 병에 지금 Y로 시작하시는 구매 완료하셨대요. 잘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 세 병짜리 구성도 있습니다. 33,910원인데 H포인트 3,000원. 여기 최종 체감가가 3,910원이에요. 그러면 1,300원 정도 되니까 이게 고객님 어쨌든 가격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온라인에 검색해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 가격에는 구성이 되는 데가 없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네. 오늘 현대홈쇼핑이랑 하다 보니까 현대몰에서 3,000포인트도 드리고 그러니까 네, 야. 거기에다가 언더락까지 지금 이 시간에는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오늘 놓치지 마시고 자, 또 구매 완료하신 분이 계속 생기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F로 시작하시는 분, 그 다음에 구매 완료뿐만 아니라 뭐 아우 맛 좋은 시럽 같이 먹으려고 구매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혹은 애기 있으신 댁은요 꼭 이거 하세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설탕에 입맛이 길들여지면 못 먹는다, 다른 걸 못 먹는다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마리부자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뭐 이제 주변에 애기들이 많아서 그렇지. 선물로 주고 저희가 이제 뭐 요리도 네네. 이제 마리부자드 시럽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많이 해주는데 네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다른 뭐 당이나 네. 이런 걸 드셨을 때보다 그거 하나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 원래 당이라는 게 중독성이 가장 강한데 마리부자드는 단맛이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열량도 다 있지만 네. 중독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 이건 뭐 번외인데 저는 8살짜리 아들하고 5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뭔가 단맛을 즐길 때
인공적인 단맛에 길들여지면 과일도 잘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집에서 과일 좀 많이 먹이는 편인데 이거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밖으로 가서 탄산수에다 딱 타줬는데 아이들이 아빠 나 사과 주스 또 해주세요. 딸이 그러는 너무 막 이게 애들이 먹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처음에 단맛을 잡아주기에 괜찮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집에서 그냥 카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 가루 커피를 가지고서도 가능하냐고 아까 물어보셔서 그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투샷이라고 네. 보시면 되세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요 정도 넣으시면 투샷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투샷. 네. 여기에 제가 뜨거운 물을 조금 부을게요. 많이 붓지는 마시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0ml에서 조금 연하게 드신다고 하면 60ml 정도 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소주컵 정도로 그냥 한 잔 정도 넣으시면 투샷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네. 녹인 다음에 똑같이 우유랑 시럽을 제가 넣어드릴 거거든요. 네. 시럽을 바닐라 시럽인가요? 네. 오. 바닐라 시럽을 넣고 똑같이 우유를 넣어드릴게요. 이게 또 언더락잔에다 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오늘 하니까. 구매하시고 받아가셔서 이 비율대로 그냥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또 자기 기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라 그럴까 홈카페가 좀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게 된 거고 요거는 좀 당황하실 거예요. 근데 저만 너무 먹어서 죄송한데 마셔볼게요. 이거는요 고객님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맛이 아니에요. 처음 먹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카누가 산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쌉소름해요. 네. 쌉소름한데 바닐라 라떼의 바닐라 빈 라떼의 그 맛인데 약간 쌉소름한데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산미 부분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백조가 멋있게 날개짓을 할 때 밑에서 발 막 하드는 것처럼 저희 옆에서 도와주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요거 잠깐 좀 보여드리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렇죠? 저희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바리스타 분이 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이제 에이드나 에이드 라인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레모네이드. 네네. 기본적으로 집에서 레모네이드 해드시기가 네네. 쉽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은 많으신데. 네네. 근데 되게 간단하게 마트나 아니면 요즘에 편의점만 가도 네네. 칵테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레몬이 착즙되어 있는 제품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것만 넣어서는 레모네이드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럽이 네. 있다고 하면 네. 이 그린 저기 레몬 시럽을 네. 넣게 되면 레모네이드로 바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잘 하시는 거고 저희가 방송에서만 아까 요 온더럭잔 두 개 챙겨 드리는 거 그다음에 H포인트 3000포인트 드린다는 거. 그래서 최종 체감가가 지금 두 병 기준은 병당 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아마 훨씬 좀 좋은 닭에 가져가실 수 있겠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단맛? 이러니까 좀 그렇다. 뭔가 기분 좋은 맛이에요. 되게 기분 좋고 마시면 상쾌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약간 시원한 음료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날씨가 좀 약간 서늘하니까. 근데 뭐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는 것처럼 얼마가 또 같이 말씀하시네. 얼죽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요거는 감독님 한번 드셔봐. 드셔봐. 일로 들어와서 마셔봐 이제. 일로 들어오셔서. 보이나요? 보이세요? 맛있죠. 맛있죠. 그냥 갖고 가셔도 되는데. 갖고 가세요. 그냥 드세요. 지금 이게 일반적인 레모네이드고 네. 그린 애플 보이셨고 네. 에이드.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운 일 많으시잖아요. 집안에도 많이 있으시고 갇혀 있으시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원한 것도 많이 찾으세요. 돌밥이 뭔지 아세요? 돌밥?
돌밥? 돌밥? 돌아서면 밥. 아, 아 아니, 돌청. 돌아서면 청소하고. 이게 남들이 아니니까 다 이게 뭐 애기 있고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그래도 좀 내가 네. 좀 뭐라 그럴까? 휴식도 취하실 수 있고. 그렇죠. 있으시고. 맞아요. 네. 그게 훨씬 됩니다. 네. 자, 이 지금 이거는 레모네이드인데 레모네이드를 네. 저희가 보여 드릴 때 레모네이드하고 좀 짝꿍이 있어요. 어. 근데 블루 레모네이드라고 아실 거예요. 어. 그 파랑색 뭐 블루 레모네이드. 어. 근데 레모네이드랑 만드는 방법은 같아요. 똑같고.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만들었는데 네. 하나는 이게 색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어. 얘는 조금 진하고요. 네네네. 색이 좀 진하고 네. 얘는 조금 색이 연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아직 하나를 덜 넣어서 그렸거든요. 그렇지. 네. 그게 아까 얘기 드렸던 저거? 오렌지 껍질에서 네. 파란색을 추출했다고 하는 이 블루큐라소라고 하는 네. 시럽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게 가까이 보여주세요. 아, 이쪽으로 가, 오세요. 갈까요? 어, 감독님, 아니, 우리가 갈 수는 없지. 아. 감독님, 이쪽으로 오세요. 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요거 딱 보시고, 이거다. 말이 부리지 않으다. 그럼 사시는 어, 그럼 구매하시는 걸로. 자, 가겠습니다. 파란색을 네. 블루큐라소를 넣어주시면. 아, 진짜 예뻐. 아, 대박. 네. 야 이렇게. 레모네이드랑 블루큐라소가 일반 레모네이드에 블루큐라소를 집어넣게 되면 네. 블루 레모네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약간의 오렌지에 약간 더 단맛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집에서도 기분 전환하실 때 네. 칵테일로도 즐기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저는 이제 탄산수만 다 네. 들어가 있는데 오. 여기에 뭐 소주를 조금 넣으셔도 되고 오. 아니면 뭐 집에 뭐 보드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다고 하면 그걸 네. 조금 넣어도 집에 홈파티 하실 때 쉽게 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욕심 잘 안 내는데요. 얘는 한번 맞춰보고 싶어서 좀 배불러요. 아 발레한테 너무 많이 먹었어. 네? 야, 어? 맛있어. 어떤 맛이냐면요 이거를 그냥 가져가고 싶네. 진짜 그런 맛이에요. 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만 더 먹어.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오렌지 먹으면 우리가 그 단 오렌지 있잖아요. 정말 잘 익은 오렌지 그거를 엄청 농축해놓은 맛이에요.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가까울 것 같아. 어, 블루큐라소 없죠? 아, 요거는 고객님. 저희가 이렇게 좋아해 주실지 모르고 구성해서 못 넣었어요. 근데 보면 요거 따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야. 아니 이거 더 보여주시 이거 더 보여드리면 자꾸만 이거 어딘지 안 물어보실 것 같아서 요거 뺍시다. 요거 이제 그만. 요거 이제 그만. 요거 그만. 아유 됐어요. 자,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저희가 만 분 들어왔으니까 만 분 지금 만 분 들어왔어요. 만 분. 만 분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요거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만분. 자, 우선은 아, 지금 저거 사탕수수랑 블루큐라소 세트를 지금 구성하셨대요. 아, 진짜? 지금 구매하실 수 있게 구성해 주셨대요. 아, 진짜? 그러면 집에서도 쉽게 해 드실 수 있으세요. 지금 구매 지금 얘기를 해 주셔서 갑자기 갑자기 그 황정민 씨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들어와. 네. 얼른 들어와. 지금입니다. 지금. 네. 자, 지금 보시면 고객님, 이게 전 세계 시럽에서 통틀어서 계속 구매 완료가 떠요. 구매 완료, 구매 완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자, 우선은 전 세계 시럽 통틀어서 요거 있는 거 얘밖에 없어요. 마리브리자드만 있는 퓨어 케인 슈거라는 요 마크. 이 고객님 뭘 얘기하냐면, 웰빙이고, 그 다음에 천연이고, 뭐 자연이고, 이런 걸 다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탕수수 원액 베이스로만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그렇죠. 걸 보신 분 뭐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 사탕수수 주스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탕수수 쭉 짜서 주는 주스가 있어요. 네. 그 쭉 짠 거를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것만 거예요. 써서 당을 구성하고 네.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둘째치고 딱 말씀드려야 되는 거 바로 이겁니다. 퓨어 케인 슈거라는 요 마크예요. 근데 다른 게 없어. 지금 마리브리자드만 있습니다. 계속 구매 완료 뜨는데 얼른 가져가시고 자 이번 건 뭐예요? 이거 보이잖아요. 방송에서만 이 조건 지금 구매하시면 네. 언더락자 네. 두 세트를 저희가 두 개가 네.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증정해드립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10분 안에 가능하겠네요. 10분
호스탕 남았습니다. 아, 호스탕 정도 되겠어요. 아, 자, 그래서 가격적인 거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고객님. 이 가격은 어찌됐든 고객님이 가격적인 혜택은 충분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 오늘 마리부리자들 런칭 초, 그러니까 데뷔하는 날이고요. 데뷰하는 날이니까. 자, 지금 보시면 두 병짜리 구성이 22,850원. 방송 중에만 15% 할인이 되고요. 여기에 3,000포인트 드려요. 그래서 최종 체감가, 내가 느끼는 체감가는 19,860원. 이 가격은 진짜 어디에 그러니까 없는 가격. 한 병에 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병 구성은 조금 두 병짜리보다는 좀 나아요. 왜? 이게 3만 원짜리면 H 포인트도 한 5천 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3천 포인트여서 39,100원입니다. 최종으로 느끼시는 체감가가. 네. 그러면은 그래도 세 병이니까 1,3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좋은 거죠. 설탕 안 들어가 있지? 그다음에 그 방부제 안 들어가 있죠? 사탕수수 베이스가 93.33%. 거기에 정제수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 정말 웰빙이죠. 다른 것처럼 네. 뭐 인근 첨가제나 향료가 들어가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래서 네. 더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이제 좀 쉬어갑시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뭐. 아, 마셔보라고? 드시라고? 아까 제가 마시던 거니까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아, 네. 계속 드시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마지막 비빔면. 아, 고객님, 저희 좀 이따가 비빔면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기대하세요. 비빔면. 아, 시럽에다가 비빔면을 넣는군요. 보통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아, 네. 조금씩만 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고기를 재거나 네. 고기를 이제 볶으시거나 네. 제육볶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린내를 잡내를 제거한다고 할 때는 네. 바닐라 시럽을 조금 넣어주시면 그 비린내나 잡내가 사라지고요. 네. 그 다음에 원 재료의 향이나 맛 네. 등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때는 비빔면을 비빔면이래요. 그린애플을 사용을 해요. 제가 방송을 처음이라. 아, 괜찮습니다. 그린애플을 사용을 네. 하는데 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비빔면 대표 브랜드 있잖아요. 네. 거기 위에 봉지에 써 있어요. 사과 농축액이 들어간다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시원하잖아요. 청량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깔끔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들어간 것과 네. 들어가지 않은 거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드셔보시고 어떠신지 제가 또 먹이려고. 자, 우선은 들어가지 않은 거 우선 먹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거 먹어볼게요. 그래야지 맛을 알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한 7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7, 8분밖에 안 남아있어서 제가 가격을 그냥 앞에다 놨어요. 왜냐면 고객님 이거 보시라고. 보시고 어쨌든 가격적인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자, 비빔면 지금 만들고 계신 거죠? 네. 아, 제가 또 이거 방송 끝나고도 녹화가 있어요. 3시 반에. 그럼 식사를 그래서, 하시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비빔면으로 때우고. 근데 너무 좋아요. 왜? 이 마리부리자도 들어가니까. 좀 이 웰빙으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좋다.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 네. 드시고 음료도 드시고. 네. 그 이제 뭐 준비될 동안 우리 이런 얘기 좀 잠깐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아무래도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 마리부리자드는 뭐 이런 거다. 뭐. 고집불통. 네. 그러니까 한번 맛을 정해놓으면 바꿀 생각이 없어요. 재료가 비싸도 그 재료를 꼭 구해서 그 재료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석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절대 맛하고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마리부리자드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네. 마리부리자드 시럽을 사용해서 음료를 만드시는 그 모든 분들이 프로일 수 있게 최고의 재료를 공급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네. 재료값이 올라도 절대 원재료를 바꾸거나 원재료를 적게 넣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고집스럽죠. 지금 약간 믿음이 가시죠? 왜냐하면 이게 한 260년 된 브랜드라 먹어보면 될까요? 제가 지금 이거는 좀 비벼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비벼드리면 제가 웰빙이랑 오이도 네. 좀 썰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참. 너무 좋다. 제가 근데 원래 손으로 잘해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손으로 해도 돼요. 손으로 조금 비벼드릴게요. 빠르게 비벼드릴게요. 근데 참 이게 시럽이 요리에도 들어간다는 게. 네. 난 이게 오늘 좀 약간 새로웠어요. 근데 넣으면 맛이. 그때도 뭐 저희 일전에 만났을 때도 극찬을 하시더라고. 요리에 들어가면 맛 자체가 바뀐다고.
아마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네네. 시럽은 아니다 보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아마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드시고 있는 것들이 얘는 많다고. 지금 뭐죠? 얘는 안 넣은 거죠? 얘는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제가 안 들어간 거를 조금만 먹어볼게요. 이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서 이거 안 들어간 거 이게 일반적으로 드시는 네. 네, 일반적인 비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약간 새콤하기는 해요. 비빔면이어서 그런지 근데 지금 저희가 그린 애플 시럽을 좀 넣어드릴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얘 이제 빼고 좀도 넣고 잠깐 네.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또 비벼서 드릴게요. 네. 이거 맛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한 12,000분 정도 함께 하시는데 비빔면 맛 들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죠? 사셔야 되는데 맛은 쪽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매를 좀 하시고 가격 한번 봐주세요. 네. 두 병짜리 구성은 지금 10,000원도 안 되는 꼴입니다. 9,000 얼마 꼴. 그 다음에 3병짜리 구성은 병당 10,300원 꼴. 요거 하시고. 근데 아, 그 사이에 다 비볐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좀 전에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하고. 자. 그럼 이게 어떤 맛이냐면, 화나세요?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객님. 이거는, 그니까, 앉는 거는, 그냥, 새콤, 달콤, 시큼해요. 얘는. 근데 얘는, 그 맛이 좀 덜해요. 시큼새큼 그런 게 좀 덜하고, 약간 달짝지근한데, 그 매운 달콤한 맛이 더 부각이 되고, 시큼하거나 새큼한 맛이 조금 줄어들었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되게 신기하다. 얘가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같아. 제가 표현을 하자 그러면 얘가 훨씬 밸런스를 좀 잡아줘.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먹으면 욕먹어 그죠? 딱 좋네. 이게 확실히 달라요. 얘는 그냥 시큼하고 새콤하고 매콤해요. 그냥 그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 시럽을 넣으니까 훨씬 이게 밸런스가 딱 맞아요. 매운맛이 싹 더 올라와 더 오면서 비빔면에서 생각하는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아 벌써 데뷔했는데 이제 시간 3분도 안 남았네요. 아 네. 아 진짜 빨라요 그죠? 자 아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희가 리허설을 1시간 넘게 했어요. 근데 아까 딱 시작하고 긴장하시는 거 보고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저희 최종 혜택 좀 마무리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얼른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홈카페가 아무래도 요즘에 좀 트렌드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좀 좋은 시럽 준비해놓고 완비해놓으시면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좀 더 좀 사랑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 두 병짜리 구성은 지금 가격이 22,860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000포인트가 또 H몰에서 포인트가 가요. 그러면 최종 혜택가가 19,860원 한 병이 지금 얼마 10,000원도 안 되는 꼴이죠. 9,000 얼마 꼴로 가져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3병짜리 구성은 동일하게 3,000포인트를 받으시는데 최종 체감가가 3,910원 그러니까 한 병에 10,3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잔도 받아가시죠. 아 그러니까 네 잔 받아가십니다. 잔. 그렇습니다. 요 두 개입니다. 아 세 개? 이렇게 두 개 잔 받아가십니다. 박스로 해서 딱 넣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가져가 보시고 어쨌든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 뒤지셔도 이 정도 가격은 만나시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 1분 반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 뭐 영상도 드리고 할까요? 저희 뭐 네, 마린드라이 시럽 같은 네. 경우 이제 천연시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슈바슈바 아 슈바슈바 슈바슈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고마워요. 또 봬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 이렇게 오메어가 딱 안 좋으니까 아 네 끝난 건가요? 57분? 아직 좀 남...